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낚시 아빠입니다. 오늘은 파주 광탄에 위치한 광탄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지금 날짜가 2021년 7월 20일 시간이 한 10시 좀 넘었습니다. 요즘 광탄 낚시터가 많이 핫하다 그래서 한번 출조를 나와봤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낚싯대에는 쌍포를 준비했고요. 청명 프리미엄 2.9 칸 쌍포입니다. 씨도 이번에 구매를 해서 한번 테스트할 겸 같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하이피싱의 편대용 6점등 전자찌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5호입니다. 5호가 한 4.23g 정도 합니다. 똑같은 양쪽의 찌를 사용을 하고요. 아래 채비는 스마트 업다운 편대 채비를 사용을 할 거고요. 편대 최종 봉틀은 왼쪽 대는 0.4, 오른쪽 대는 0.5를 사용해서 컨셉을 잡아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미끼는 경사어분하고 블루 단품, 그리고 경이, 그루텐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경사 어분의 레시피를 살짝 바꿨습니다. 고수온기에 대비를 해서 슈퍼라스퍼이나 홍물 같은 걸 안 쓰니까 기존에는 아쿠아 블루, 아쿠아텍 2, 아쿠아 번, 아쿠아 블랙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네 가지에서 조금 더 고수온기에 대비해서 결착력을 주기 위해서 아쿠아 번을 빼고 K1을 넣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경원에서 나오는 어분 중에 가장 점성이 좋은 게 K1이라서 아쿠아 번 대신에 K1을 넣고 고수온기에 떡밥이 물속에서 조금 더 버티고 풀어짐을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도록 배합을 좀 바꿨습니다. 경사 어분하고 아쿠아 블루 단품 그리고 경이 어분을 이렇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물은 어분 두 개는 60%가 들어갔고요. 경이 어분에는 여기 낚시터를 잘 몰라서 130cc가 들어갔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컨셉을 조절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6점등 지를 처음 써보는데 얼마나 예쁘게 올려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양쪽 편대를 스마트 업다운 오링을 조정을 해서 둘 다 0.6g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대는 그루텐으로 시작을 하고요. 오른쪽 대는 어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자찌인데 보면 잘 섰다 내려가네요. 일직선으로. 초반이니까 밥질 좀 해주고요. 제가 오늘 낚시하는 곳은 정면에 보면 개인 장교가 있는데 장교에 들어가진 않고 이쪽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앞에 수상좌대라 그래야 되나요? 수상좌대 앞에 맨 오른쪽쯤에서 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오, 그루텐 쪽에서 먼저 반응이 오는데요? 그루텐을 다시 그럼 예, 형님. 잘 나와? 이제 낚시 시작했는데? 그러지, 나 지금 출발하고 있어. 진짜 오시네. 지금 간다니까. 너 지금 출발했어. 어쩐지. 지금 너 내 커피하고 아이스크림만 갖고 갈게. 알겠습니다. 네. 아는 형님께서 낚시하는 거 구경하신다고 이 늦은 밤에 10시 반이 됐는데 여길 오신답니다. 쩐다 쩔어. 창 쪽에 반응만 오고 올리는 액션을 안 보여주니까 한번 아래 편대를 좀 가볍게 해줘 보겠습니다. 지금 0.6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0.5로 세팅을 좀 바꾸겠습니다. 벌써 한 마리가 이 앞으로 끌고 왔네. 어떻게 올라왔니? 못 봤다. 카운터기 찾다 보니까 찌가 이 앞에 와 있습니다. 잡아달라고. 언제 먹었어, 너? 어찌됐든 광탄 낚시터 쳤습니다.
왼쪽이 좀 가벼운 것 같으니까 일단 중짜 하나를 박아보겠습니다. 이 지는 한 반목 따진 상태에서 지금 두 목을 내놓고 세 목이 볼락말락할 정도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살짝 가벼운 것 같으니까 어분 쪽에는 지금 중짜 하나를 박았습니다. 밑에 쪽은 목수를 살짝 올려서 목수 조정을 했고요. 까불지 않고 제대로 입질이 한번 올라왔는데 안 달렸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더 해보고 안 달리면 오리온 하나 추가하는 걸로. 지 움직임 양쪽 다 있습니다. 잘 올라왔어. 아유, 전화가 왔네. 하필 이럴 때. 오늘 이렇게 엉킨다, 이리 와, 이리 와. 예, 형님. 어디 앉아 있는 거야? 여기 뭐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 저기 옆에라 앞에 이봉이네. 예, 이쪽으로 오세요. 하하, 귀여운 녀석이 나왔네요. 두 마리지. 굴텐 쪽도 노는 것 같으니까 중짜 오리온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편들이 좀 아니까. 나는 이해를 하고 이런 거구나. 편들이 좀 아니까. 예, 잘 올라옵니다. 쭈쭈쭈쭈. 세 마리죠. 최소 4-5시간? 아우, 그럼요. 아유. 이 저녁 언제 하시는 건데요? 이 저녁 언제 하시는 건데요? 잘 올라왔어요. 구르텐답게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잡아야 되겠네. 자. 잘가. 일단 구르텐이 예쁘게 올라오니까 쌍포하기 딱 좋네요. 그러면 이쪽도 구르텐으로 같이 가지 뭐. 안 급하고 낚시가 좋네. 뭐 사야 되는데? 죽이게 뜨네. 딱 한 마디 들고 서 있네요. 주먹만한 게 나오네. 말 있으나 하자.
이야, 입질 죽이네. 오, 전화 왔다. 야잉! 오, 섹시. 오, 녹화 중이지. 오, 잘 나와. 입질이 예쁘게 나와서. 조금 빨랐죠? 이게 목수를 조금 더 내려가지고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요거를 먼저 내려서 밥이 빨리 풀려서 이물감을, 바늘 이물감을 느꼈든 아니면 바늘을 들어 올릴 때 이물감을 느꼈든, 예, 둘 중 하나 분명히 이물감을 느낀 거거든. 이물감이 없으면 아까처럼 딱 한몫 들고 서 있거든. 대신에 이제 목수를 조금씩 내려서 가볍게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기다려줘야 돼. 제대로 된 입질 나올 때까지 분명히 더 움직일 거거든. 찌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죠. 왼쪽 거 더 벌렁거리죠. 아까는 안 들었는데 더 벌렁거리잖아요. 이게 이제 밥 자체가 그루테는 식물성 어차피 미끼라 오븐처럼 확확 들이대질 않거든.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찌올림도 좋고. 지금은 양쪽 대에 전부 그루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반목 맞춤에 오링 다 털고 두 목 살짝 내놓고 하고 있죠. 기다리고. 채공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금방 쓱 올라왔다 그 힘으로 다시 쓱 내려가잖아요. 채공 시간이 없어요. 요만큼을 들더라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요만큼을 들더라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채공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 채공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돼, 저렇게. 와, 오, 요번에 큰 놈이 나왔네. 오, 저. 헤헤헤헤, 야이, 물티. 어, 이놈은 빵빵합니다, 아주. 이걸 못 기다리면 가벼운 낚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치, 난 그걸 봐. 쫙 올라왔을 때, 내가 느끼는, 난 한번 여기서 쳤다는데, 아니야. 난 그걸 봐. 쫙 올라왔을 때, 내가 느끼는, 난 한번 여기서 쳤다는데, 아니야. 이야, 아, 요번 것도 예쁘게 올라왔어요. 오, 밤이 늦어질수록 씨알이 조금씩 커집니다. 우와! 우차! 오, 좋은데? 우와! 우르. 밥을요, 달기 쉬운 밥이 먹기도 쉬워요. 잘 안 달려가지고 손에서 꼼지락꼼지락꼼지락 하면 그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루텐을 든다고 고기가 빠진 게 아니라 고기는 계속 있는데 입을 살살 늦게 되는 거예요. 딱 저 목수가 좋네, 지금. 조금 내렸더니. 이제 인터벌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쪽 걸 건져서 밥 많은 힘을 빼. 밥에 많은, 손에서 많은 힘을 빼는. 아, 채공시간이 길 때는? 아니, 그, 인터벌이 길 때는. 인터벌이 길 때는? 모양은 똑같이 만들되. 누르는 건 살짝, 아. 내가 원래 달던 거보다 살살. 예.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반응은 좋죠. 그럼 지금 이제 딱 반응을 보면 그거보다 힘을 조금 더 줘. 이제 더 주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는 거죠. 좀 아, 너무
나도 잠깐 끊고 휴식. 왼쪽에 영어 세팅이고 오른쪽에 지금 06 세팅인데 구르텐 낚시를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구르텐에는 06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입질이 툭툭 튀고 그러니까 오른쪽을 04 세팅으로 바꾸겠습니다. 잠시 끊고. 아, 이제 오른쪽 대를 04 편대로 세팅을 바꿨습니다. 왼쪽은 그대로 편대가 05고요. 입질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이 전자찌는 탁 서서 내려가요. 어휴, 바로 벌렁벌렁 하네. 지금 얘는 좀 가벼운 상태라 박지는 않았어요. 이제 박으면 되겠네, 뭐. 벌렁벌렁 하네. 박으면 되겠다. 왼쪽 대에 당구의 입질이 좀 강하게 와서 특대 오링 하나 박았습니다. 0.05짜리죠. 우와! 낚시의 묘미지. 구르텐은 좀 소강 상태네요. 오른쪽 대에 한번 구르텐을 더 넣어보고 반응이 별로 없으면 둘 다 단골로. 어이, 가져갔네. 언제 가져갔지? 그냥 가져갔나 아니면 올렸다 가져갔나 모르겠다. 어쨌든 한 마리 추가. 아, 구르텐 딱 들고 서 있습니다. 예쁘죠, 형님? 그죠? 저, 이씨. 야, 이씨. 영사 편대가 좀 맞은 것 같습니다. 구르텐에. 구르텐에 입질이 예쁘게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쪽 때는 단거예요, 지금. 왼쪽. 예. 단거는 벌렁거려서 지금 특대 하나 넣은 상태고, 오링을. 구르텐은 좀 가볍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낚시하기 참 좋은 날이다.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지고. 보셨죠? 야, 딱 좋습니다, 입질이. 우와, 우주, 우주. 푸아, 아이씨. 와, 크다 커. 우와, 대물. 오, 이거 제일 커요. 오늘 잡은 것 중에. 오. 이야. 돼지가 나왔네. 지금은 편대 05에 특대 두 개 걸고
왼쪽 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대는 글루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 반응은 없네요. 밥이나 한 번 더 줄까? 저거 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봐, 얼마나 올라오나. 아, 굴루텐 올라오지 마, 이씨. 야이씨. 으악! 싼 거 쳐. 뭐하시, 형님 손맛 좀 보세요. 싼 거 총을 다 해보네. 유튜브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도우미의 손길을 받아 두 마리 추가. 아예 안 쳤더니 가져가네요. 그루텐도 잘 나옵니다. 씨. 그럼 04에도 단골을. 얘는 특대 하나만 먼저 박아보고 오른쪽 채비를 06으로 만들겠습니다. 굴텐이 다 떨어져서 단골 낚시만 하고 있습니다. 저기 봐. 지금은 상황이 두 대를 할 상황이 아니야. 한 대 이쪽으로 걷어놔야 되겠어. 두 대 하면 방해만 돼요, 이럴 때. 자, 마지막 세 마리를 잡아볼까나. 으아, 약간 스피드한 낚시를 해볼까요? 이제 한 대니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마리 남고. 이건 이제 경기 낚시 스타일이지. 두 마리 남았기 때문에.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근데 왜 20마리가 목표가 됐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30마리 잡는다 그랬잖아. 어, 진짜요? 그랬었나? 30마리 잡는데 25마리. 아, 잡았네. 계속 바꾸라? 이거 보면서 저거 봤는데.
얼마나 넓어라 이거. 예. 오늘 파주 광탄에 있는 광탄 낚시터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개체수가 상당히 많고요. 컨셉만 조금 조정해서 잘 맞추시면 금방금방 많은 마리수를 하실 걸로. 다 좋은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닙니다. 가족들하고 오시는 분은 꼭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거품식이니까 가족이 약간 불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Thank you.